37살인 김모 씨는 3년 전 집 근처 산부인과 병원에서 첫 아이를 출산하던 중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. 출혈이 멈추지 않으면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입니다. 출혈하고 나면 위험한 상황이 많이 있을 수 있고 뭐 자궁을 드러내야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제 제가 막상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되니까 겁도 나고 많이 두렵더라고요. 출산 후에도 출혈이 멈추지 않는 산후출혈은 산모 사망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. 목숨을 잃지 않더라도 10년 전만 해도 환자의 90%가 자궁을 적출했던 중증 질환입니다. 하지만 최근에 출혈이 일어난 혈관 부위를 일시적으로 막는 치료법으로 자궁 적출 수술 사례가 80% 이상 대폭 줄면서 다음 임신과 출산도 대부분 가능해졌습니다. 전남대병원 산부인과 분석 결과 최근 10년 새 치료법은 발전했지만 산후출혈 환자는 두세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고령 산모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쌍둥이 임신 등 다태 임신이 많아서 그 분만 후에 그 자궁 수축이 덜할 수 있는 고위험 산모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그 산후출혈이 많게 되고 위급한 산모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역 의료기관 사이의 이송과 협진 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. KBC 임소영입니다.